펼쳐졌던 명경기였습니다. 그 결과 진에어가 프라임을 상대로 3-1 승리를 거뒀는데요. 오늘의 MVP 김유진 선수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선 오늘도 1경기 나와서 이기게 돼서 좋아요. 오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프라이밍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.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? 제가 장현우 선수 VOD를 몇 개 봤는데 초반에 다 질럿을 찍으면서 전멸을 하더라고요. 질럿을 찍음으로써 상대를 멀티를 못 먹게 하고 하는 것 같길래 그냥 쿨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멀티 먹고 빌드에서 유리하게 가서 제가 손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오늘 전략도 역시 김유진 선수 생각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프로리그에서 가장 많이 뵙는 MVP 선수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결이 있을까요? 제가 처음에 많이 졌을 때는 너무 이기고 싶었어요. 근데 계속 지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있으니까 그냥 이기더라고요.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. 네, 그 결과 이제 비결은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하는 게 나의 비결이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어디죠? IM과의 경기가 남아있네요. 네, 각오한 말씀 들어볼게요.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저희 모두 잘 마무리해서 유정애미 거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김유진 선수 수고하셨고요. 유라 씨. 네. 야, 이제 뭐 자신의 또 친정이자 팀인 오늘 또 프라임 경기를 마무리 지었잖아요. 예, 네. 좀 바쁘시지 않으시면은 저희 프라임 쪽으로 가서 한번 인터뷰 좀 해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이제 프라임도 오늘 2014 시즌 여러분의 또 박수와 또 함성과 눈물과 뭐 이런 웃음 속에 함께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. 자, 일단은 뭐 예, 김기용 선수. 아, 멋있어 진짜. 나와보세요. 예. 자, 네. 김기용 선수. 야, 저희 고인규 해설을 울릴 뻔한 김기용 선수. 자,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뭐 어떠셨어요? 지금 이 세 번째 경기. 일단 처음에 좀 준비한 빌드 못해서 되게 말렸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게 돼서 좀 되게 얼떨떨해요 아직. 예, 그 경기가 지금 정말 그 뭐 저희도 커뮤니티 반응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물론 이제 프라임 같은 경우 오늘 전체적으로는 스코어가 패배나겠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. 뭐 본인도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던데. 일단 되게 연패하고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오늘도 개인적으로 김두욱 선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라서 많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좀 얼떨떨하신가 봐요. 좋습니다. 이제 그 김기용 선수 그의 경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또 프라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프라임의 행보에 박수갈채를 보내주실 겁니다. 그런 팬 여러분들께 예, 각오를 한번 좀 세게 한번 우리 처음에 1승 했을 때 막 그랬잖아요. 아유, 안 떨렸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세게. 요즘 되게 긴장이 심해서 많이 안 좋은 경기력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즌 시작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네, 지금과는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예, 가장 마지막 말 감사합니다. 가장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라고 경기를 자기 자신이 펼친 경기에 대한 소감을 네, 말을 했습니다. 이거 굉장히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덤덤하게 본인은 얘기해서 제가 네. 좀 당황을 하게 됐네요. 감독님도 마지막 멘트 한번 들어볼까? 이제 감독님도 박예식 감독님도 이제 끝났는데 예.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제 그동안 보셨을 거예요. 막 현수막까지 들고 오시는 분들 뭐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시즌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. 저 오늘 저희가 정말 최근에 3-0으로 연패를 계속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희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. 근데 어떻게 이 프로리그란 무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잘하기가 너무 방심했던 것도 있고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게 지금 이렇게 좀 마무리를 저희가 만족할 만큼한 마무리를 지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또 김기용 선수가 마지막 정말
처음에 저희 이정훈 선수랑 장현 선수 졌을 때 또 저도 정말 한숨이 나오고 아 정말 힘든데 이게 잘 안 풀린다 했는데 김기용 선수가 저희한테 정말 말 그대로 희망을 준 것 같고 저희 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시즌을 위해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진짜 초창기 때 프라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점 많이 보여드렸지만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프라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고요. 네, 유라 씨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죠. 네, 비록 좋은 성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프라임 팀이지만 2015년 프로리그를 계약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프라임 팀이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수고해준 프라임 팀께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은 1세트 진에어가 승리를 거뒀고요. 저는 두 번째 경기죠. 네, 삼성 대 MVP 경기로 잠시 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유라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